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3강제 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어, 3장 20절 보겠습니다 어,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일강은 구원의 길, 이강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강은 천국, 호족 등번 열람, 그리고 4강은 거듭남의 증거, 계속 구원에 대한 게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이 세상의 세상을 후반부에 가면 이제 치유에 관한 부분들, 실제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치유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에, 여러분 그세 가족이 아닌 우리 기존 신자 분들에게는 두 가지 이새 생명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 이새 생명 생활은 사실은 세 가족들 양육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세 어, 가족들에게 또 내지는 불신자에게 이렇게 어, 이새 생명 생활이 어, 전달되도록 또 이렇게 양육되어지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 어, 또그세 가지가 없다할지라도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좀 확인하고 어, 이 확인된 축복을 실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치유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근본인 기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다안 되잖아요. 어, 마치 건물에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듯이 이 보금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니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 또 사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이기고 노리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강은 어, 천국,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3일 체를 교리를 만들었듯이 성경에는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의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열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호적 등본, 이것을 열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확인하라는 거죠.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구원의 이해가 참 달라요. 많은, 어떤 사람은 유대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주기 같은 경우도 선행을 하면 또 어떤 불교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래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고 또 구원이 뭐 이렇게 효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교에 대한 어떤 이 윤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사실은 구원 받는 순간 끝나는 건데 구원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구원 이후가 행위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 유교적인 이해도 유교라는 말은 어떤 선행 이런 부분들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스 서8절 말씀처럼 그냥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강인데 이게 20강을 10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강할 때마다 이두 강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교재는 저자가 우리 유목사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성의가 없다니 준비가 안 했다니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 나니까 여러분에게 는 적용되어지고 또 실제 세 가족들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타락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그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보면 왜 예수 믿는가 이 있습니다. 왜왜 예수 믿는가? 이 부분은 당연히 베드레온 실장 고절 말씀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이란 말은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구원의,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에서까지 상태와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그 부동산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 이제 지역에서 캠프를 갔어요. 갔는데. 이 분이 그 불교 다니다가 이제 그 소위는 자기는 뭔지 뭐 예수 니다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님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아니, 여호와의 증인은 삼일치를 부정하거든요. 성부 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도 동일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 성령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구원이 뭡니까? 자꾸 구원 받으라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했더니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 정신, 육신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이 여기에 빠져있다는 12가지 문제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어,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근본 문제 해결인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에베스서 2장 1절, 허물과... 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과거가 어땠습니까? 저의 과거가 어땠겠어요? 저의 과거는 저도 되겠지만, 저희 부모님 과거. 사실 그 문제로부터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에베스 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속과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종로로 타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과거라는 상처라는 것을 과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면 대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세요. 이번에도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가족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현재 다섯 가지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조음병 여러 가지 스텝 이 모든 문제로부터 사실은 해결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지우고부터 해결이고. 죽음으로부터 해결이고, 실제는 지금에 있는 문제로부터 해결해낸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두 번가지 문제에 빠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닭장에, 닭이 뭐, 모기를 모일을 그러니까 주니까 먹는 걸 주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닭 잡거든요. 근데 그때를 그뭐 그 시한부 인생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그리고 이 구원은 여러분 잘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6절 또 3절도 있죠.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는 단어도 있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 미래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정복이란 말은 신분상도 그 축복이지만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이게 구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구원은 뭐고 복음은 뭡니까? 구원은 아까 근본 문제로부터 하나님 떠난 원제, 사단, 12가지 영혼, 정신, 육신, 우상순배, 그리고 수많은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게 군이죠.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받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따난 결과로 온그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가 사함 받도록 용서 받도록 그리고 더하라심으로 말미 아그 죄로 형벌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과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면 세상 안에 구원의 길뭐 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없고 이 거듭남의 증거 천국 호적들본 열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공자든 석가든 다 훌륭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사단을 유일하게 유길, 이길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은 죄,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 문제와 대속을 해결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부활은 인류의 사망과 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자네 번째로 보면 어,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구원의 방법 여러분 왜 구원이 중요하냐면 <laughs> 구원의 그 방법인데 기준이 뭡니까? 기준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기준은 하나님임이에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지만 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 생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체질이나 우리 어떤 이렇게 성격이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상태에 따라 이게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순간 요한음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우리 성격이 뭐, 우리 체질이, 환경이 어렵다고, 감정이 뭐, 약간 변화가 있다고, 그 구원이 왔다 갔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이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완성은 절대 불변하는 거죠. 아, 우리 기분 안 좋아. 내 영적으로 힘, 힘들어. 환경이 요즘 어려워. 우리 가문은 정말 힘든 가문이야. 우리 가문은 중독 가문이야. 그래서 구원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사정이고 우리 가문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거기에 따라 흔들리는 게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감정도 돌아오고, 다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환경도 똑바르게 되어지고 안 된다 할지라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환경은 제대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니까 이 구원의 의미와 이 복음과 구원의 방법을 모르니까 사단에 흔들리고 속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에 새생및세생활을 세상 통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나는 여전히 영적 문제가 있고, 나는 여전히 성격이 소심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금요 철럼 메시지처럼,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고, 무능할 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절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면,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있거든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 5장 24절이잖아요. 또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의지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요하목 1장 2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다.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나 한나라 가는 것은 진행되겠지만 구원의 완성은 믿는 순간 주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을 일어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간다는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구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오해한다고. 야고보서를 오해해요. 야고보서를야고보서는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고마운 자가 그 행함을 하는 거죠. 구원의 사실 방법은,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방법은, 에베스 2장 8절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구원의 방법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에베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아니고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그 믿음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또내 말을 듣고 그걸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데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아난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전대 보면. 안 믿어요. 전달해보면. 다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자, 또, 또 사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다섯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 호적에 천국 호적에 등록된다는 거예요. 요즘 호적 등본은 동사무소나 여러분 거기 거기 가면 있잖아요. 저도 호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믿는 순간 그것 주어진 축복들인데 빌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바울 얘기잖아.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 우리가 사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말씀처럼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문재인 정부가 있듯이 정부에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이, 이 세상을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있는데 다스리시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사실은 여러분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죠. 강단을 통해서, 그죠?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적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실은 말씀이 성취되고, 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누가 음 17장 21절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천국호적등본을 열람해보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연락등본에 천국호적이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딱 등록되는 순간 하나님이 잔되는 순간 하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때 말씀과 성령과 천사와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그렸죠? 이 불신자 상경에딱 빠져있던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20절에도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10장 20절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고 가서 역사 일어나나 니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고 권세도 생기게 되어지고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장황하게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자기의 이름이 천국 호적 생명체 에 기록된 것을 아는 분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아, 천국 호적에 기록된 것을 아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아, 그제 뭐라면, 내 기록관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세워 놓고 막 자기를 구원낸 신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내시니까 죽이시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진짜 지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다윗도 뭐라고 하냐 그들의 생명책을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시0편 69편 28절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의인들이, 죄인들은 없지만, 의인들은, 의인이란 말은 예수그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재된 의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 그래서 사실은, 그, 그, 우리, 뭐, 메시지 듣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못 느끼잖아요. 저도 이번 주, 어, 그, 이제, 지난주, 어, 유일한 영생의 길, 이제, 연령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뭐, 30대가,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구나. 나는 유일한 생명과 영생을 얻었구나. 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우리 목사님 늘 금요철에 때마다 하시는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등본에 등록되어 있다는, 천국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늘 보호의 영적인 이 축복을 보호받으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에 이 흑암도 무너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과 가정에 자꾸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과 가정에 임한다. 아니, 오늘 새벽에 우리 딸이 뭐 새벽 4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잠결에 내가 자고 있는데, 몇시 준비하고 자고 있는데 청년이 뭐 임원하고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잠결에 뭐냐면 아빠 사랑해 하고 나가더라. 뭐 물건 가져왔다가 새벽인데 내가 자고 있는데,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자기 방으로 내 물건 찾아가지고 자기 물건 찾아가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개인간 가정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여정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때 내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받을 것이요. 다니엘서 1 2장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도 말라기 선지자에도 선지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라기 3장1 십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함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냐. 여호와를 존중하고 기념책에 기록해 돼 있느니라. 존중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가 보음 10장 20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 욕심을 벌려야 돼요. 나이 들수록. 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재산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뭐 자네 줄 것도 주게 줘야 되겠지만, 돈 많으면은 번당헌당에도 드리고, 선교 전도를 위해서 드리고 좀 드리고 가야지 자네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다 줘버리면 그게 천국 진짜 소망하는 권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산다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기준이 오늘 이후로 기준이 우리 성격에 체질에 영적 문제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도, 바울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빌보버스 사장 3절를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 책에 기록되어 있느리라 동력자들이. 바울이 그러잖아. 글레멘드. 그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일리라 그러니까 우리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라좀 전에 이렇게 이제 이거 제가 메시지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장로님이 이제 이그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저 서산에서 이제 농사 그냥 시험삼아 치는 장로님이 이렇게 아침 새벽에 올라 올라오시는데 이좀 약간 축 처져지셨어요그래 이제 새벽에서 올라오시면서 그런 피곤해서 보인가 봐요. 아, 장로님 아침에 물길직이 통일을 일깨지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 북한 선교, 뭐, 이제 기도회 모임이 있어 가지고 캠프에 있어 가지고 온다 하더라. 그렇죠. 전에 같은 교회에서도 사역했거든요. 복음의 동력자죠. 그 이름이 한 나라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나오지만 새로운 형제의 여리가 복음 안에서는 마 일곱 번째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도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이기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척에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사실, 세 가족들에게 사실을 해야 돼요. 세 가족들에게.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확립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질수록 창세기 3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고 이세세의 세상을 통해서 달라봉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이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천국 호적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천국 백성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사강 하겠습니다. 사강. 어, 요요 사강까지는 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십강 지나가면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리고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의 증거. 이 부분들은 사실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요한일서 1 11, 1절 13절.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이걸 명쾌하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거듭남의 증거, 우리의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거듭남의 증거. 이제 증거를 붙잡아라. 예, 거듭났다는 말은 예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또 입으로 신하에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생명,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사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사실, 제가 늘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뭐, 언제 내가 뭐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이단이 맞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기존 교회를 신천지는 추수꾼을 추수하라는데 추수를 하려면 기존 교회에다 추수하라 그러잖아요.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는 싹꾼이고 성도들은 싹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이라 고 그렇게 얘기 하잖아요. 구원. 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라는 말은 제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죄하고 자본죄를 구분을 못 해서 그러는 거지. 구원을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내 개인과 가문의 어떤 문제 관계없이 근본 문제는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정도의 차이겠죠.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일단 믿는 순간은 그냥 구원을 받아요. 나느 어,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 받아요. 나전부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 받아요. 믿습니다. 음,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체질이 문제인 거지. 체질이 문제인 거죠. 또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재하고 있는 사단과 이 불신앙의 문제지. 구원은 그하고 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이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 그래서 뭐 뭡니까? 게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을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우리가 천국 호적 등본,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돼 있다 그 생각하면은 불안해요? 아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죠? 못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본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 지옥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1 2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 불안해요? 아니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누리는데 복음 받았는데 문제가 오는데 막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성철수님처럼 10년 동안 좌상 이렇게 딱 앉아서 자는 거예요. 누지도 않고. 고행을, 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하나 실수하면 구원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구원은 믿는 순간 주어진다는 구원은 안전한 거거든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래서 1장 1 3절 그가 너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갈라리서 3장 13절을 보면 너를 율법에 저주해서 속량한일니라완료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담대하고 편안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원에 대해서 흔들러버리고 막 문제가 있어 구원 못받았다너 그렇게 신앙 생활에서 같은 복음만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흔드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편지와 새 생명의 세상을 통해서 끝내셔야 돼요. 우리 체질은 좀안 된다 할지라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참 이걸 몰라서 우리 체제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뭐불신앙거허감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복음은 끝이잖아요. 구원의 방법,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자녀에게는 이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지만 메시 언약을 잡았던 이 성경의 인물 모세 다이 다니엘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바울 다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었더나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아 저도 내 이름이 하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꼭 기억해야 겠다 믿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금요 주일날 항상 그세 가족에게 왔을 때 기도할 때보기도 뭐 합니까 오늘 이세 가족들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시고 그기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거거든요. 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예. 자 거듭남의 증거 어, 결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두가를 하다 보니까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듭남 증거 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새로운 생명. 그렇죠?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은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 로마서 8장 14-15절을 보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새로운 부모가, 영적 부모가. 생깁니다.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네 번째로 보면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데 고린도서고린도서 심지어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가면 형제님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형제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교회의 집사님들 형제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1 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왜냐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권세도, 너 체질 말고 성격 말고 영적인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원제가 아닌 근본 문제 걸린는게 아니고 열등 문제 문제에 빠져 있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겨 요한복음 1삼2 0 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결과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런 생명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형제와 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영적인 것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전혀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복음 전에 보세요. 아,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도 안 써.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확신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일곱 번째로 보면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다. 이 말은 요한일스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리라. 도덕적인 이해란 말은 아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아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구나. 양심의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바른 이해와 판단과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몰랐는데. 아. 그리고 여덟 번째를 보면 그 이름이 호적에 기록됨 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와 같이 아까그랬죠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척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생명척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돼 있구나. 아,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 아홉 번째로 보면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됨 계시록 오장구 절에 보니까 이래게돼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새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로. 저는 지난주에 어, 그 유일한 영생길 그 강단 생각하면서 그잖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예것은 뭐,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찬양이 생겨나더라고. 산촌도 추목도 새것이 되고 재인도 친구도 새로, 새롭게 변한다는 그 찬양이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찬양을 이 찬양이 생기더라고. 그다음에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 라온 구세주 예수 내주 네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여기 노래가 그번에 찬양, 그러니까 쉽게 하면 찬송이 생기는 거죠. 찬송이 생겨, 찬송.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도 가끔 그, 손들고, 찬양하고 싶어요. 손들고, 진짜.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찬양. 내 마음에 찬양이 생기다는 게 찬양 새로운 찬양이 생기는 거다.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말은 나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부르는 부모 영적인 부모 새로운 형제 피조물 영적인 이해와 도덕적인 이해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새로운 찬송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흘러나는게 됐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과, 결과.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증거. 우리 아들이 전진 겁니다, 참고로. <laughs> 전진 거. 자 증거는 뭐냐 신앙의 형제가 사랑하기 시작했다 신앙의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다시 보세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나도 그리스도께서 낳는데 또 다른 형제가 그리스도에게 난 형제를 사랑하니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 예요 사랑하는 보고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되고, 순종 말씀 성취 축복 오리는 거죠. 강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들을 지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이라 여기에 대한 구원에 갈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 확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적인 증거, 말씀, 안겠죠말씀이라 아, 그렇죠? 했죠? 말씀이 근거, 내적 증거, 내적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증인 되시는 분은 성령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안 되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여 성령,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속에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고, 본체는 이 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체는 한 분이시잖아요. 위격은 달라도. 그게 삼일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더라니까. 그럼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성된 거거든요. 자, 네 번째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 오늘 하는 부분들이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깊이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확신한다. 기도 응답. 근데 이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13절이에요. 우린 불교처럼 그런 구도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악한 사단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걸 양식 우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도 응답 중의 응답이다. 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은 영적인 그런 언약적인 축복들이 큽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거룩한 삶이란 말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체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도 우리가 복음 받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체질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씨름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복음안에서 누리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보면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 살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라.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죄와 사단과 불신앙이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주위로 오직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이게 쉬우면서도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나의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끝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돼서 승리하겠다. 그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실패의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제는 승리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많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일하고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누릴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많아요. 전도해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거 정말 정리가 안돼 있어요. 다 홀, 그러니까. 혼합이라 그럴까요?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천국 호적 등록에 등록되어 있음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락방에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